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행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 여인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덤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59편은 여전히 원수와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원수에 대한 대적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무장 해야 되죠. 한계 있습니다. 말씀무장 해야죠. 한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난번 시편에서도 세 종류를 얘기했죠. 죄와 허물과 죄악.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가지만 그러나 언어의 구별에 따르면 첫 번째 죄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그리고 반역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정죄와 고발은 항상 옳습니다. 죄는 옳은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는 바이러스라 그랬죠.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생하는 거죠. 어디에 기생하냐면 우리의 자아에 기생합니다. 그 자아의 의식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에 있는 내 그 존재는 반역된 존재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는 그 기억이 남아있고 우리는 반역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것을 언제나 이용해서 우리를 인질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해하는 허물, 신약성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조명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허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이웃에 대한 허물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들어 라가라 한 바보라 한 자도 이미 마음속에 살인한 자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까지 들추면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책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찾아오는 형벌 같은 것입니다. 잘하고도 형벌을 받고 못하고도 형벌을 받습니다. 가해하고도 형벌을 받고 피해를 받고도 형벌을 받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똑같은 감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승리하고 아 내가 괜히 이겼나? 아, 그런 죄의식을 갖고 뭔가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러고도 죄의식이 남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와 같은 삼중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 낙심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 낙심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궤계인데 이를 위해서 이 원수가 얼마나 강한가, 이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 아,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 그냥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속이기까지 하는 거죠. 속이면서 해를 끼치는, 우리가 보통 사악하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의 궤계는 사악합니다.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급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지만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예, 다 사랑한 것 같지만 다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이게 악을 행하는 자의 궤계입니다. 여기에서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어디서 얻느냐? 또 원수가 마련해 줍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피난처와 답도 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피난처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 예, 무감각해져 버리면 예,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계속 괴롭히면. 근데 계속 괴롭혀서 괴로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멀어진 분들을 보세요. 특징이 뭔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감각 없이 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리 가서 이리 가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냥 흘려 넘기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면 은혜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정면으로 쳐다보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정면으로 서면 비껴가면 죄와 만납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릴지언정 무감각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고도 죄의식에 빠지고 틀리고도 죄의식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말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나오면 굉장히 투명해지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질 수는 없어요. 죄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를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왜냐하면 죄가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그렇게 나를 속이기 때문에 이게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변명한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죄 자신을 드러내고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게 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신앙 경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할 거라고? 아니요, 수치를 당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게 없어요. 죄를 옹호하지 말고 내게서 떼어 던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그런 점에서 자기를 의롭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부인할까요? 음식 쓰레기가 나오니까, 내게 가끔 내게 반역의 성품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근데 그거 옹호하면 안 돼요. 정당화하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떼어내면 되죠. 바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죽었던 반역의 성품을 가진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성품들을 부인하고 떼어내는 거죠. 감추고 옹호하고 그리고 정당화하기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피곤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키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달기 시작하면 원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속이면서 정당화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면 원수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좋냐? 그건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려 든다. 그럼 그 앞에서 졸음이 올까요? 아니죠. 원수 앞에서 우리가 밝게 깨어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양식을 주시려 하는데 스르르 잠이 든다. 그것도, 그건 무감각해진 거예요, 분명히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여러분, 무감각은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황 끝입니다. 뭐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0개 세우고 나라를 구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도 너를 주여 주여 하는 게,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무감각.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기는, 죄의 써너님은 바로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고 멀리 떼어놓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는 옹호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오늘 시편 기자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의 무리에 세우고 죄의식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이 새 친구의 고발에 대해서 한사코 거부한 것처럼, 죄를 정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나서지 니들이 나설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조직도 관계도
무슨 건물도 역할도 이런 것은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일구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몸 대신 교회 안에 일꾼과 그리고 사원으로 그렇게 사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를 다 아래다가 줄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원점에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원수가 우리를 자꾸 이간하려고 그래요. 뭐 관계 문제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요즘 믿음에 실족했다고 말해요. 화 있을진정. 예, 그런 마귀의 괴계는 성공하지 못할지어다. 가정 문제 조금 이렇다고 요즘 내가 믿음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원수의 괴계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가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한심한 거 뭐냐면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게 힘들어서 신앙적으로 낙심했대요. 그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그죠? 이건 마치 뭐가 가냐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너 이 결혼하면 호적 판다, 그래도 파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냥 단식 투쟁해가지고 가서 결혼해서 그러면 잘 살아야 돼, 걱정도 마세요. 가서 몇 년 살더니 못 살겠어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 누구한테 말을 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반대했는데 나 이 결혼 못하면 나 죽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갔는데 가서 몇 년 있더니 못 살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살지.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이것저것 어렵다고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뜨끔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예. 안 그러면 벙어리 낸 가슴에. 주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함과 시달려서 대적에게 시달려서 쫓겨다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조차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그거 어디 서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목숨을 걸고 한사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라 모르겠다. 예, 자기에게서도 도피해버려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8따라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제는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때 사랑했던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깨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아니라 하늘 천사 훈련을 받았어도 그것이 옛날의 사랑 되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원수마귀가 흔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원수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하는 자입니다. 그는 밤에 성을 돌아다니면서 거칠 것 없이 포식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거친 들깨의 무리들과 같습니다. 저녁에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들깨의 무리들처럼 다니면서 식욕을 과시하고 모든 것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밤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승리자입니다. 밤의 두려움은 죄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예, 48분? 맞아요? 몇 분? 6분? 예, 46분이 예, 오셨는데 뭐 헝가리에서 막힌 분, 또 영국의 목사님이 갑자기 예, 병원에 입원하셔서 스텐트 시술하시고 예, 또 선교사로 와 있던 프랑스에 있는 분, 뭐 그렇게 해서 한 네 분이 빠지셨는데 예, 그래도 46분이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감 만족 잘 대접하고 위로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올려드렸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 함께 이렇게 집대성회에서 이번에 같이 쓰임받았어요. 갑자기 잔치 때 생전 안 하다가 뭐 손님 온다니까 막 부산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랐죠.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몇 분들이 행여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까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양육하고 또 그러면서 선교하고 단기 선교 준비하고 예, 또 나가서 선교하고 물론 예, 병원 선교도 난민 선교도 모든 선교적인 것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섬기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또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조직해가지고 막 연습시켜서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다 쌓여있는 것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덕담해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갖추어지고 조직된 것들 말이죠. 교회 안에서 위인설관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김 집사님이 뭘 못한 것 같아. 이번에는 김 집사님 좀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박 집사님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박 집사님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강 집사님 그대로 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대단히 조직과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상해서 공동체를 떠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과 같아, 그죠?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게 지금 막 너무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 예? 저 베란다에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놔뒀는데 그것도 관여를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책임도 묻지 않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 옮길 수가 없다고요. 그는 그냥 생명이 떠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떠나도 그런 거예요. 저분 좀 더 배려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영적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도 오케이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엔 누가 못했다고요? 아니죠. 복음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 세미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못한 분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게 아쉬울 뿐이야.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 깨어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죠? 예, 복음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 있어요. 그거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가짓수가 많아진 거야. 네, 그런 가짓수가 많아진 거예요. 뭐 클래식이든 공연이든 뭐든 우리가 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죠. 네, 그것들이 자꾸 쌓인 거예요. 전에 난민 선교 이 축제를 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 단기 선교 때 했던 것들만 갖다가 쭉 넣으니까 금방 1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에서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그대로 제일 좋은 메뉴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큐티 세미나 사역 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취리시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가 신청해도 되나요? 그래서 일본이죠, 취리시. 물맑은 취리시 호수가 있는 스위스로 가는 거는 사역팀이 그건 꼭 가야죠. 그죠? 1박 2일로 가야 되지. 파리도 올 거예요. 파리도 두 번째죠. 에펠탑은 꼭 봐야 하니까. 일석이조죠. 가서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기쁨도 누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런 거 일석이조이죠. 우리가 다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좀 흘러갔죠. 이번에 조금 흘러갔죠. 50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뻐하셨어요. 한결같이 좋아하고 덕담해 주셨습니다. 의사결정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군요. 그 얘기는 의사결정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죠. 네? 복음 앞에 우러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하는 것과 뭐 할까요? 회의해서 의견 내세요.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표결하고 계획 짜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10년, 20년 작은 교회고 디아스포라이지만 30년이 된 교회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의견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의결 정족수를 넘어야 되니까. 복음적 교회는 그러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가까스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거기에다가 위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끝을 향할 수 있어요. 목사님, 플랫폼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왕주하겠다는 게 아니죠. 모두 다 가지고 들어와서 플랫폼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되게 하고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 한 명 한 명 붙들고 우리 그래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쳐 앞서 달릴 거예요. 내쳐 앞서 달릴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자, 전부 다 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설 자 누구냐? 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나는 피니시라인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한국교회, 유럽교회 밤낮 그 타령하고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릴 겁니다. 앞서 달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들은 깨어서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그가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피하려고 하냐면 이 원수 마귀들의 그런 괴계와 고발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높은 곳에 나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산성입니다. 그곳에 나를 높이 들어올려서 그곳에서 내가 원수들의 소리에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게 피난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은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상황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빼앗기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원수의 무리가 밤에 들깨처럼 성중을 돌아다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들의 죄의식을 상처내는 것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광선 같은 빛을 구함으로 죄는 떼어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